류저로 대성당 2악장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기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이건 B마이너로 돼 있고요. 아, 악보 제가 악보를 보여드려야죠. 까먹기 전에 잘 보이시죠? 이제 첫 마디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리듬으로 볼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멜로디의 어떤 굵직한 중요 테마를 보면은 크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분음표로 박마다 이렇게 F샵이 이렇게 있다는 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F샵은 이 B 마이너에서 5음이에요. 다섯 번째 음. 토니카의 5음은 도미난트의 근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5도, 5도를 갖다 서로 같이 공유하는 화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점 8분 다음에 나오는 16분. 그거는 그냥 화장이라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화장품. 이제 예쁘게 꾸며주는 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대신 펄스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럼 모든 걸 딴, 다다, 다다. 이게 아니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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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는 그 펄스 안에서 나머지는 부수적인 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16분 음표를 갖다가 뭐 셋단 음표를 연주하지 말라는 등 그걸로 해서 라라라라 이렇게 하지 말고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걸 많이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신경 쓰지 말고요. 왜냐면은 프랑스 바로크 음악에서는요. 모든 음이 8분 음표로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럼 이걸 실제로 연주할 때는 인레갈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주해요. 이게 상식이에요. 프랑스 곡은 그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표기는 점을 찍지 않고 그냥 표기를 이렇게 해놓는데 실제 연주는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핸델 곡 같은 경우도 프랑스풍을 많이 썼잖아요. 바흐도 많이 썼고요. 근데 핸델 같은 경우는 핸델이 쓴 오라토리오라든지 어떤 칸타타 이런 데 보면은요. 라틴어로 된 그런 걸 많이 썼어요. 그럴 때 그런 부분 이제 쓴 그런 곡 같은 경우는 두점을 더 당겨주고 날카롭게 연주하기도 하죠. 그래서 빵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근데 지휘를 하게 되면요. 딴, 따단 이게 아니라 단, 따단, 따단 그 펄스 안에서 만날 수 있게끔 단, 따단, 따단 그런 거 예 이것도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B 마이너로 했다가 두 번째 마디에도 B 마이너 그 다음에 뭐 쉼표를 주고 위에는 뭐 F 샵 세 번째 마디 보면은 솔이 포함된 B 마이너예요. 솔은 6음이에요. 근데 F 샵 여기서 F 샵으로 생각하면 저기 도미난트 토니카 하면 C가 되잖아요. 근데 6음이 포함된 거 여기서 샵은 안 했는데 6음이 나중에 상행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근음이 되는 거. 그래서 솔라 해서 라 근음이 돼서 A 메이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메이저에서 도미난트 또 토니카로 바꾸고 주면은 D 메이저로 해결됐고 D 메이저에서 다시 5도 떨어뜨리면요 바로 토니카로 가면은 솔이에요. 솔에다가 미가 있는 거 그럼 6음이 포함된 거예요. 이 곡에 제가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갖다 살펴보니까 아 근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미솔 화음처럼 그죠? 3화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망고레는요 화음에다가 6음을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제 봤던 화음에서도 보면은 6음은 있는데 4음은 없이 아니면 6음에서 5음으로는 해결되는데 4음에서 3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3음을 빼버리는 그래서 6음을 갖다가 하행시켜서 5음 한데
다른 성부에서 또 육오로 해결되고, 육음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그 선율을 갖다 받아치고, 그걸 육음을 받아서 그 다음 해결하고, 육음을 받아서 해결하고, 이런 특징이 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 오케이. 시. 원래 시래 파샵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오음을 갖다 육음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이것 이제 샵은 넣지 않았지만 상행 진행에서 그 다음에 오는 라로 가는, 그래서 A 메이저가 되고, 이건 솔. 예, 솔이면은 G, G 메이저에 C가 있기 때문에 메이저잖아요. 메이저의 육음. 그럼 보세요. 네 번째 마디에 미, 그다음 미파샵, 여기서 샵이 붙네요. 그럼 육음에 샵이 붙어서 상행 진행하면 뭐가 된다고요? 근음이 되잖아요. F샵 메이저. 딱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F샵 메이저는 이 자체가 도미난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토니카인 B 마이너로 가는 거겠죠. 그 B 마이너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 연주할 때 끝! 하고 여기 새로 시작한다고, 이게 아니에요. 도미난 토니카. 바로 마감하는 것과 시작하는 게 같아지는 화음이에요. 그래서 6도 상행 진행 도미난 시작하는 거 토니카 해결됨과 동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를 지금 딱 하면서, 지금 딱 제가 연주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파밤 파밤, 바로 B 마이너의 화음인데, 똑같이 위에 첫 마디에 그 테마가 한 옥타브 낮춰져서 다시 재현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밤 B 마이너 하는데, 그다음 밤, 밤, 그대로 B 마이너로 머무르잖아요, 그죠? 밤, 그다음.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의 그 테마를 그대로 혼합도 한 옥타브 낮춰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해결. 예, 모든 게 그렇게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연주하면서 10마디에 육음의 솔샵에 발해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발해 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누를. 그래서 제가 쓴 트릭은 뭐냐면은, 솔샵은 상행에서 육음이니까 상행에서 그 다음에 오는 근음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삼음과 삼음이 저음과 고음에 삼음이 돼서 삼음 중복이 돼 있잖아요. 옥타브 이거 근음, 그 다음에 파샵인 육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육음은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그리고 육음은 그러면 해결되든지 하행에서 오음으로 해결되든지 상행에서 그 다음에 오는 근음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뭐야? 갑자기 육음은 어디로 가는 방향이 없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파샵은 미가 된다든지, 파샵은 솔이 된다든지, 아니면 파샵 머무르든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오는 화음에는 D 메이저 7. 파샵이 한 옥타브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파샵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머무른 거예요. 파샵. 그런데 그 다음 마디, 그 다음 화음에 와서 파샵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질 않은 거예요. 그대로 머물렀으면 좋았는데 이걸 한 옥타브 떨어뜨린 거예요. 물론 이게 피아노라든지 건반 악기에서 이렇게 돼도 다 들리는 것처럼 되지만, 기타 위에서는 엉뚱하게 끊겨버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결정 내린 게, 아, 굳이 여기서 애쓰면서 육음을 갖다 했다가 옥타브 낮춘 걸 들어보세요, 이럴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여기 A 메이저의 육음을 갖다가 제가 빼버렸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요.
6음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6음이에요. 이 6음이 저한테는 이렇게 된다든지.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저 마태 순환곡이라든지 이런 거 연주할 때 A에 라, A 메이저에 6음이 들어 있으면 그때 샵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그래서 파샵이 되는 거거든요. 이 조에 맞춰서 이럴 경우에 이 F샵은 미로 가는 것보다는요 위로 상행 진행해서 그 다음에 오는 G 메이저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6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머무른다는 게 저한테 너무 어색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차라리 빼버린 거.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면 열 마디 하나, 둘, 셋. 전 이게 편해요. 들리는 것도 6음이 갑자기 사라진 그것보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면 당황하거든요. 이 음을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근데 그것보다 아예 빼버리니까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편하려고 예, 게으른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 바라모님 안녕하세요. 예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내용? 예 어쨌든 네 번째 마디에는 그 G 메이저 에서 원래는 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레 이게 오음이에요. 근데 미를 6음을 따로 써준 거. 이 곡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사음을 잘 쓰진 않는데 6음을 자주 쓰면서 그것도 해결되기 전에 그 다음으로 화음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하는 게 부력 화음으로 그게 해결되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화음을 갖다 하나의 화음 덩어리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한번 다음 저기 다른 사람들 연주 들어보면 어떻게 빰빰빰빰빰빰빰 그냥 화음 덩어리만 생각하는지 어떤 연결이 있는지 예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럼 그때 가서 이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야. 부협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르페지오 올라오면서 라람 해결되고 해결시키고 예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아 바라모님께서 지금 또 질문 하나 남겨주셨어요. 6음에서 샵을 올리는 것과 7음에서 내리는 것 이게 같은 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릴 때그 단계적 화성악, 그 단계적 화성악 그리고 기능적 화성악 그거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예, D7의 D7이잖아요. 이게 근음, 오음, 삼음 이게 메이저예요. 그래서 여기다 세븐인 도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 악보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걸 갖다 도라고 C로 쓰지 않고 C에다가 샵이 있는 걸 넣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저기 기능적 화성악을 바탕으로 쓴 거예요. 만약에 우클렐레나 무슨 뭐 벤조 아니면 무슨 포크 기타 이렇게 한다든지 재즈 기타 하는 사람들 하면 그냥 이에다가 세븐을 쓸 거예요. 그럼 이건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코드 이름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6음에 샵을 했다는 건 뭐냐면 상행 진행하라고. 샵을 했으니까 위로 가이 뜻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6음은 샵이 있음으로 해서 상행 진행하라는 그러니까 신호등이야. 교통순경이 호각 불면서 너는 이쪽, 너는 저쪽, 너는 브레이크 걸고 딱 멈춰서고,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바로 각 성부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머무를지를 예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6음의 샵이 있는 거는 바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7음하고 똑같이 들려요. 근데 이 악보 표기할 때 6음의 샵을 통해서 아이 음은 위로 가라는 거구나 해서 아 도샵 여기다 삼음까지도 메이저로 막 바꾸면은 미에서 샵이니까 그죠?
장삼도가 되잖아요. 이래서 사실 F로 들리는데 사실 미에서 샵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육음에 샵이 붙은 거 아니면 육음이라는 거. 우리 보면 오늘 세 번째 마디 보면은 시레 바로 B 마이너에 육음을 넣었잖아요. 이걸 갖다가 솔시레 해가지고 G 메이저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저기 단계적 화성학으로 그냥 코드 이름 뚝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능적 화성학으로 볼 때, 아, 기능을 볼때 육음은 상행 진행해야 될 거야. 아니면은 하행 진행하든지, 그죠? 근데 여기서 하행 진행한 게 아니라 상행을 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요. 상행해서 그 다음에 오는 근음이 됐어요. 라음으로. 이런 어떤 기능적인 걸 갖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학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기능적 화성학을 하면은 모든 게다 보이는 거고, 저기 뭐예요? 단계적 화성학으로 하면은 예, 그냥 코드 이름만 알고, 근데 알아도 여기에 있는 이 숨어 있는 기능을 모르고 그냥 코드 G 메이저. 근데 그 다음부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A 메이저로 가고 그렇게 되는지. 예, 바라모님께서 예, 제 설명도 좀 해서 성부 진행에 대한 이해를 잘할수 있을 것 같다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라벨이라든지 드뷔시라든지 후기로 넘어오면서요. 그죠? 그럼 이게 이런 규칙을 어떻게 사용되지 않는지. 하행 진행해야 되는데 왜 하행 안 하고 갑자기 다르게 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걸 알아야 그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음악 감상하는 거 보면 옛날에 나왔던 무슨 뭐 명곡 해설집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드뷔시 아니면 라벨의 뭐 음악은 뭐 굉장히 오묘해가지고 화음이 오묘해서 참 처음에 듣기는 어려우나 뭐 인상주의의 뭐 대표적인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이런 규칙 안에서 아그 사람은 요 규칙을 갖다가 슬쩍 해결시키는 걸 다른 식으로 해결해버리고 막 그죠? 했던 그걸 갖다 캐치해내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남들이 했던 글에 써놓은 것 같다 그냥 반복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없이.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자, 오늘 그래서 일단 악보 읽는 거는 대성당 첫 번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처음에 화음을 할때 닫힌 화음, 열린 화음. 아, 열린 화음은 아르페지오. 이것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이에요. 한번 열린 화음으로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닫힌 화음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요. 뭐가 좋을까요? 저는 그냥 담백하게 처음 시작할 때는 세게도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많이 애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담백한 연주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그 기타 밸런스랑 뭐 이런 거 새로 살때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기타 연주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는 할때막 이렇게도 하는데 이제 포르테에서 잡음까지 섞어서 연주하고 피아니시시시모로 갈 때는 아예 줄에 손에 닿지도 않는데 손가락 움직이는 이런 시늉도 해요. 모든 게다이그 연극하는 게 조차도 그죠? 연주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럼 이건 그와내 소리 예쁘잖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담백하게 그냥 화만을 투 타담 타담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이 테마가 그 다음에 또 오는데 한 옥타브 낮췄을 때 약간 더 장중하게 하고 아니면 그 다음 뒤로 이렇게 백 한다든지 한번 전진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 좀 넣으면 좋겠죠, 그죠?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여기 갔다가 요두 마디는 여기 갔다 두 마디 그것도 다 좋은데 그걸 갖다 기계적으로 할 필요 없이요. 그냥 그래서 하나 둘
그래서 제가 실수를 잘못하니까 병에 걸린 놈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땅, 따당 이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강하게도 나오고 그죠? 만약에 교회에서 연주할 때 음향이 막 울리고 이 저기 한국의 교회는 다 카펫 깔려 있고 마이크 시설 쓰는데 유럽의 교회는 예 전부 다뭐 300년, 500년, 뭐 700년 이런 전부 다 돌로 돼 있고 울림이 그죠? 한음 치면은 마치 여기 한음을 딱 치면은 둥 하면 그다음 잔향이 왕왕왕 울리듯이 그죠?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진짜. 그럼 여기도 한번 피아노로 해도 있잖아요. 구석구석까지 음이 퍼져요. 빵 다당 다당 예. 들어갈 때 문을 그냥 교회 문을 갖다가 대성당 문을 팍 열어 제끼는 게 아니라 빼꼼 끼 열고 들어가서 조용히 방해 안 받게 다른 사람들 방해 안 받게 조용히 가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호 긋고 그죠?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빰 빠밤 빠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빰 기타 앤 류 저로